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약간 우려되는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예, 이런 건 알아두면 나쁠 게 없으니까 우리 좀 알아두려고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온 소식입니다. 네, 조선비즈라고 하는 매체에서 지금 실린 기사인데 계속된 폭우에 지금 물난리도 지금 장난이 아니지만 전국에 3,000개 가까운 유실지뢰 지금 떠내려오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어서 이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좀 예,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예, 후방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네요. 예, 볼까요 한번? 역대 최장 장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종 수해뿐만 아니라 유실지뢰 위험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국가죠. 그렇죠? 그래서 전방을 비롯해서 전방뿐만 아니라 지금 후방에도 지금 지뢰가 많이 묻혀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여러분 그죠 등산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가끔 저기 그 지뢰 때문에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면요, 11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들부터 폭우가 열흘간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718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지뢰는 땅에 묻혀 있으니까 이 산사태가 발생하면 그죠 당연히 이렇게 흘러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뭐 보면 유실 매몰된 농경지만 26,640헥타르에 달하고 도로나 교량은 4,348개소, 하천 561개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유실 지뢰 관리에 비상이 걸렸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지뢰가요. 크거나 그러면 눈에 잘 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신고를 하면 될 텐데 좀 그렇지 않은 지뢰. 그죠? 그 대인지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대인지뢰라고 하는데 지름이 5cm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볼까요 한번? 지난 9일에는 강원도 철원과 화천 일대에서 3개의 M14 대인지뢰가 발견돼서 군 당국이 긴급 수색에 나섰다. 그리고 최전방 지역뿐만 아니라 북한과 멀리 떨어진 후방 지역으로도 유실지뢰 공포가 퍼지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나 산책로 인근에 제거하지 못한 지뢰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플라스틱 뭐 이런 동그란 뭐 이런 물체 발견하거나 하시면 절대 만지거나 뭐 호기심으로 뭐 건들거나 절대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경찰에.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어떤 현황이냐면 현황을 보자면 어떤 현황이 있냐면. 우리 군은 1960년부터 80년까지 20년 동안 군사기지 방어를 위해서 전국 37개 방공기지 주변에 대인지뢰를 5만 3,020개나 설치했대요. 어이구, 진짜 많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오거나 나무를 캐러 온 민간인들이 기지 주변에서 지뢰를 밟는 사고가 잇따르자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매설된 지뢰 5만 개를 제거했는데 5만 개를 제거해도 3천 개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다 제거하면 좋겠는데 네, 여러분 지뢰를 제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바지를 물고 끊어. 바지를 물고.
그렇죠.